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인간문화재 김대균입니다. 타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? 몇 살 때부터? 제가요, 이것저 한국 민속촌 9살에 뛰어놀다가 네, 이곳에서 줄타기 임무를 했으니까 만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. 야, 네, 선생님도 처음 타실 때는 뭐 영광의 상처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어렸을 때는 뭐 엉덩이나 발바닥 이런 데 아팠죠. 네, 늘 아프고 상처 투성이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10여 차례 이제 계속 겪으면서 굳은 살도 겹겹이 이렇게 저기 되거든요. 아우, 왜 처음에는 한 겹이었다가 또 이렇게 두 피트성이 됐다가 또 두 겹, 세 겹 이렇게 이제, 늘어나거든요. 예. 그거 아닐까요?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거? 주리의 세상은 저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. 그 속에서 관객과 줄판 자체를 같이 공유하면서 10년분이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 짜릿한 희열은 어마어마하죠. 45년을 이 춤을 위해서. 예예. 예. 와. 45년 동안 이거 하시면 네네. 문제는 없으신가요? 아니 저희가 그때 너무 아프고 하더라고요. 저희가 아랫배를 잡고 봤는데 네. 남자로서 이제 그런 걱정. 남자로서 이제 그런 걱정들이 괜찮습니다. 실제 뭐 저 같은 게 보호대를 하진 않는데 이게 오랜 기간 숙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몸에 이런 급소들도 다 저 긴장을 해서 괜찮습니다. 굳은 살이 좀 그렇죠, 그렇죠. 하더라고요. 이제 굳은 살 자체가 이제 살의 일부기 때문에 그러면 굳은 살이 이쪽에도 배겨요? 어느 쪽이요? 아니. 이 진짜 궁금한 거예요. 아니 괜찮아. 남자 이게 그건 아니고 급소는 전혀 아니고 엉덩이하고 엉덩이하고 발바닥. 아. 예, 발바닥이나 엉덩이는.